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라라라라는 별풍선 10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앙하이패스. 아,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아, 막 258에 61호. 예상? 좀 되지 않을까? 아, 5000. 아, 그렇죠. 플링. 잼팩업이. 아, 요런 거, 요런, 요거 잘 안 하더라, 사람들이. 이거 레벨이 올라야 에너지 기파 3번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두 개 마스터하고 시작했었는데. 아, 그렇단 얘기입니다. 네네. 그렇고. 아니, 바이퍼 하는 사람들 보면은, 이런 건 안 하더라고. 그냥 서펜트만 마스터하더라. 그냥 뜬금없이 생각이 나네요. 이거 안 하고, 그냥 이것만 강화하더라고. 서펜트만. 대부분이 좀 많이 그러더라고. 이스펠? 아, 뭐, 대강 9% 들들이죠, 뭐. 그렇지, 그렇지. 방박마. 여보세요? 아, 네네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, 그 에스페라까지 보고 있는데. 네. 템을 좀 어떻게 더 맞춰야 되는데 이번 달 한 100억 정도 생길 것 같고요. 아, 네. 다음 달에는 추가로 좀 더 구매할 생각인데 템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요? 아, 템이요. 일단은 정형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? 일단 반지는 어디 갔습니까, 다? 아, 반지랑 목걸이를 좀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매행링으로 하면은 딜이 될까 해서 아직 못 맞추고 있거든요. 지금 상황에서 원킬 납니까? 아르카나가 지금 포스가 안 돼서 3킬이에요. 포스 되면요? 2킬 정도 할 것 같아요. 아, 그건 이유가 있는데. 아, 저라면은 목적이 뭡니까, 목적이? 천천히 사냥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요. 아, 사냥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. 사냥이 메인이군요, 맞습니까? 네, 맞아요. 아, 그렇군요. 제 기억으로는 제 수공이 한 500만원 돼야지 원킬 났던 것 같은데, 맞습니까? 아르카나요. 맞습니까? 지금 아르카나 들어가면 데미지 얼마나 나옵니까? 지금 5천, 6천씩 받게요, 스플릿 방금. 몇 억이 필요한 거죠? 피가 한 3억 정도 되죠? 두 배 필요하네요, 그죠? 네. 그럼 덴뻥 되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군요. 저라면은 일단은 100억이라 형 메잉 맞추고 2킬로 사냥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? 네네.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사냥 그 에너지 관리가 잘 될까요? 아, 쉽진 않죠. 아, 원킬을 만들고 싶다. 아, 저라면은 그냥 공포로 다 바꾸면 안 됩니까? 무기 보조? 그러면 아예 보스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? 아니에요. 공포 맞춘다고 보스가 안 돌아지는 건 아닙니다. 맞습니까? 아, 왜냐면 잘 보십시오.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? 309% 30%가 09% 정도를 생각을 하죠.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이게 낮다고 안 돌아지는 건 아니고 좀 더 보공의 효율이 높아서 그런 거지. 공포 맞춘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아,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? 네, 이해했습니다. 그러면 무기 잠재를 건드린다. 아니죠. 아니, 팔고 새로 사야죠. 아, 팔고 새로. 그러면 이거를 건들 순 없잖아. 그죠? 아니, 바이퍼 매물이 너무 비싸서. 아, 비싼 거 어쩌겠습니까? 그 다음에. 유니크 산 다음에 돌렸거든요. 근데 이것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맞습니다. 나 그죠. 저라면 좀 공포 위주로 바꾸고. 그냥 나머지. 벨트하고 다 바꾸긴 해야겠죠? 모자 같은 거는 추업이 괜찮아서 샀는데 자기 너무 안 좋아서.
아, 자기 이거 작도 문제인데 에디도 문제라 가지고. 그것도 버리나요? 아, 저러면은 에디를 갈아엎는 거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사는 게 좋긴 하죠. 별도 올려야 되고 나중에 유지크도 올려야 되니까 저는 굳이 선호하진 않는데. 하이도 그렇고 신발도 나중에 되면은 또 애매해지긴 하죠. 확실히 일단은 끼대. 그러면 당장 100억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? 아, 스펙을 올리고 싶으면 일단 저는 무기 보조 바꾸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17성 둘둘 가야죠. 그럼 반지랑 펜던트는 다음 달이나 이런 식으로 빠지면 되는 겁니까? 일단은 아, 도미를 사는 게 좋긴 한데 아, 너무 과부할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좀 돼 있는 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? 도미도. 네, 맞습니다. 그럼 메커 사고. 근데 어차피 나중에 아이맨 낄 거면 액세서리 다 뺄 거 아니에요? 너무 좀 고자본으로 못할 것 같고 맥 100% 정도만 맞추고 아웨그는 67% 그것만 딱 맞출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방어구부터 해야겠죠? 방어구를 싹 다 갈아버릴까요? 아, 가져갈 만한 거. 일단 나머지 안 돼 있는 부위를 먼저 만들고요. 네. 그게 낫겠네요.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장갑 신발은 그래도 돼 있으니까 17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망토도 좀 돼 있으니까. 네. 나머지 부위를 먼저 좀 해보죠. 모자 상하 이렇게 17성 안 돼 있는 거 벨트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무기를 공포로 바꾸고 엠블럼은 어떻게 됩니까? 엠블럼 돌려버리세요. 그냥 과감히 공 두 줄을 찾아봅시다. 알겠습니다. 그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? 일단 공포 위주로 좀 맞추고 방어구를 바꾸는 쪽으로. 장신구 아직 못 낀 거 낀 거고 끼고요. 그렇죠, 맞죠? 그렇죠. 유니온이 좀 돼가지고. 유니온은 5500까지만 찍을까요? 이게 그 뭐지? 이제 보스 될 때는 어차피 크리가 필요 없잖아요, 그죠? 네네. 알고 있습니까?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네. 이제 자체에 그게 있으니까 이걸 방모로 좀 옮기고 대처를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. 아, 그리고 그 투폼도 마스터합니까? 하는 게 좋긴 하죠. 에너지 기파 세 번 쓸 수 있으니까. 그 뭐지? 그냥 일반 코어를 중첩, 삼중첩으로 했거든요. 네네. 삼중첩 괜찮습니까? 아, 두 개를 강화한다고요? 아, 그니까 노틸랑 드립 드스랑 피스트. 이거 25렙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지금은 15인데 25로 만드는 게 좋습니까? 아니, 하나 잘못됐잖아요. 하나가 세 줄이 안 떠서. 아, 일단 냅뒀어요. 일단 잼스톤 깔 거잖아요, 그죠? 네, 그렇죠. 그럼 그거 나온 거 보고 나서 하시죠. 근데 별로 저는 이중첩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. 근데 왜 없는 게 꽤 많네요. 뭐가 없는 거죠? 5차 스킬들이 좀 없군요. 어차피 넣을 칸이 없어서 그냥 다 갈아버렸어요. 아, 그렇습니까. 아, 네네. 이 정도가 됩니까? 네네. 아, 감사합니다. 하트 하나 사시죠. 하트 가성비 제일 좋은 게 뭡니까? 리튬하트요.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렇습니다. 공 몇 정도 사는 게 좋을까요? 아, 리튬하트 작하는 거 안 배웠습니까? 안 배웠습니다. 아, 그럼 뭐 유튜브에 먼치 리튬하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